정부가 올해 지방비를 포함해 총 570억을 투입해 일반 보일러 52만 대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오늘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저소득층에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가구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친환경 보일러의 열 효율은 92%로 노후 보일러보다 12%포인트 정도 높아 연료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달 가스요금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약 44만 원을 아낄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